명이야. 명이 왔구나. 목소리 잘 들려? 명이야, 목소리 들리니? 안 들리나? 화면은 괜찮고? 5분 정도만 기다리자. 5분 있으면 시작, 애들 10시에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들어오겠지. 수연이 왔구나. 한 2분, 1, 2분 있다가 바로 시작합시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일단은 오늘 그 수업할 거 내용을 수업이라기보다는 보충이긴 하지만 보충할 거 내용을 좀 알려주면은 지금 앞쪽에는 기본적인 주기율표를 읽는 거랑 내가 봤을 때 지금 통합과학에서 나온 내용들이 지금 잘 학습은 안돼 있는 것 같기는 했거든. 그래서 주기율표를 좀 읽는 거랑 그다음 주기율표에서 원자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결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합과학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할 거야. 물론 화원에 이거 또 나오긴 하거든. 근데 통합과학 수준에서 짧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중3에 나오는 화학 반응식을 가지고 양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그걸 약간 심화를 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중3 거를 약간 심화하면 화원 내용이 정말 기초가 되거든. 그러니까 중3 거를 좀 약간 훑고 지나갈게. 그렇게 하면은 아마 저번 수업에 있던 내용들이 조금 이제 연결이 될 거야. 그렇지. 약간 빠져 있는 기초가 좀빈 부분이 듬성듬성 보이긴 해요. 그리고 뭐 여기 보면 뭐 통합과학에 배운 내용들이긴 하지만 중학교 때 중2 때 이온들을 좀 배우긴 하잖아. 중2 때 배웠던 내용들을 좀 심화한 것들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소개를 좀 할게요. 이걸 좀 익히고 나면은
좀 한결 좀 편, 마음이 좀 편안할 거야. 조금 이제 처음 배울 때는 앞쪽에 빈 구간이 어딘지를 찾아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 그래서 일단 뭐 아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좀 약 여기 듬성듬성 어 나 저 처음 듣는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이건 뭐 학교에서 뭐 그 부분을 좀 심화를 안 했거나 제대로 아니면은 그 부분이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좀 건너뛰었거나 그랬을 수 있단 말이야. 물론 이제 일부분은 학교에 안 한 것도 있지만 아니 안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캐치를 해봐봐. 그러면은 좀 한결 수월할 거예요. 원래 오늘 4명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안 들어오네. 일단 시작합시다. 좀 이따 들어오겠죠. 들어올 거라 믿고요. 뭐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고. 자, 그치? 둘밖에 안 들어왔지? 자, 봐봐. 간단하게 좀 설명할게요. 봐봐. 여기 보면 이게 주기율표야. 주기율표인데 이 주기율표는 이건 다 외우고 있지. 명예야. 여기 20개 정도는 다 외우고 있지. 그때 다 외우고 있다고 얘기했던 것 같거든. 보면 한번 혹시나 기억이 안 날까봐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요렇게 있는데 요렇게 딱 20개야. 그치 수연이랑 둘 다 이해 알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너네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내가 칸에 나눠놨거든? 그치? 요 칸 나눈 요쪽 여기 요 구간과 그 다음에 요 구간 이 구간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요쪽에 있는 요쪽에 내가 요쪽에 친 요 얘네들을 우리가 금속이라고 하고 나머지를 싹 다 비금속이라고 해. 나머지 전체를 다 뭐 이렇게 통틀어서 비금속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비금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비금속 쪽 중에서 18쪽 보면 요 약간 번호가 약간 특이한데 요즘 맨 끝에 있는 얘네들이야. 얘네들 우리가 18쪽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고 하기도 해요. 이 용어들을 좀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혹시 비활성 기체란 말 들어봤어? 한 명 나갔다. 명이 어디 갔니? 비활성 기체란 말 들어봤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뭘 할 거냐면 봐봐. 서영아 안녕. 명이도 왔네. 그래 빨리 듣고 와. 앞쪽이 어차피 좀 쉬운 거 하고 있을 거니까 앞쪽 건 아마 네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걸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할 건 뭐냐면 요쪽에 얘네들을 위아래 이렇게 얘네들 우리가 족이라고 얘기하거든. 족이란 표현은 우리 가족할 때 족자야. 그러니까 가족들의 특징은 성격이 비슷하잖아. 똑같이 여기 1족이라고 써 있는 애들은 성격이 비슷한 애들이야. 물론 이제 1족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긴 하는데 성격이 비슷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중요한 게 여기 얘는 비금속이고 나머지는 금속이거든? 그치? 좀 다르단 말이야? 성격이 비슷한 건 맞는데 좀 확실히 다르긴 해요. 나머지 애들은 진짜 비슷해. 위아래로 정말 많이 비슷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비슷한 애들을 모아서 족 이렇게 얘기했고요. 첫 번째 줄이 있는 걸 1족, 2족, 그 다음에 3족이 아니라 여기 좀 10개가 더 있긴 한데 10개는 다음에 천천히 배울 거고요. 바로 13족, 14, 15, 16, 17, 18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족부터 18족까지 이렇게 번호를 붙여놨어.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을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이렇게 주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수소는 여기 첫 번째는 이 수소는 1주기 1족 원소가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 봐봐. 여기 1족이란 것들은 뭐냐면 첫 번째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녀석들이야. 자, 얘네들은 우리가
화학적 성격이 화학적 성격이 비슷한 원소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 패밀리야, 패밀리 영어로. 이제 first family, second family 이렇게 되는 거지. 이 family, family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봐봐. 여기서 이렇게 1번, 2 했다가 갑자기 또 성격이 비슷한 애 또 나오고 쭉 다른 애들이 나오다가 또 성격이 또 비슷한 애가 나오고. 그렇지. 자, 그래서 이 주기적으로 성격이 비슷한 애가 계속 툭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줄이 있는 애들은 1주기, 그다음을 2주기, 그다음에 3주기, 4주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라는 거는 화학적 성격이 얼마나 자주 몇 번째 만에 지금 로테이션 돌고 있느냐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설명해 줄게요. 전자 껍질의 수라고 꼭 기억하셔도 돼요. 좀 이따 이게 설명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원소가 쭉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산소 같은 경우에는 몇 번째?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번째이거든? 여덟 번째, 얘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느냐라는 그 표현을 우리는 원자 번호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돼요? 이게 원소의 번호예요, 말 그대로. 번호인데,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자,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3주기 2족 원소이면서 원자 번호는 10, 11, 12, 12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 어떻게 된다고? 3주기 2족이면서 원자 번호는 12인 이런 원소가 되는 거죠. 이게 마그네슘입니다. 이렇게 1번에서 20번까지를 우리가 몇 주기 몇 쪽이냐, 그 다음에 플러스로 원자 번호가 몇 번이냐로 우리가 얘의 일종의 주소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주소들이 사실은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 의미가 있는 것들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주기율표에서 이렇게 공부해야 돼. 자, 산소 하면 바로 2주기 16족이라고 튀어나와야 돼요. 이게 이제 화원 공부할 때 산소가 16족에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정보거든. 그래서 얘가 16족이라는 게 머리 속에 튀어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좀 안 풀려요. 그래서 주기율표를 단순히 알고 있다가 아니라 1? 3주기 15족 이렇게 탁탁탁 튀어나올 수 있게. 알루미늄 3주기 13족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나트륨 3주기 1족 그 위에 리튬 이런 식으로 쭉쭉쭉 위치가 바로바로 머릿속에 나올 수 있게 조금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단단하게 암기를 해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실제 우리의 문제풀이 들어갈 때 좀 고생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문제풀이 속도가 안 나와. 어차피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중학교 때 선행하는 거랑 좀 다른 게, 중학교 때 선행했던 건 속도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면 땡이거든. 근데 고등학교 때 성적이 나와야 되잖아. 그게 문제라서 시간 내에 풀어야 돼. 이게 한 개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지. 공부의 부담감이 훨씬 더 올라가는 거거든. 그런 부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보다는, 중학교 때 선행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확실하게 주기율표를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혹시 여기까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응? 수연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혹시 여기까지는 혹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오케이 오케이, 명예도 다 안다고 했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갈게요. 이 주기율표 지금 일종의 주소지. 이것들이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의 주소들인데, 족, 주기, 원자 번호. 이 주기율표에서 원소들의 성격을 좀 읽을 수가 있는데 좀 이게 핵심이야.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으면 대충 그렸긴 했는데, 주로 이쪽으로 갈수록 금속이 되고요, 반대로 이쪽으로 갈수록 비금속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보면, 계산까지 우리가 아직 할 필요 없지? 실제로 좀 확인을 해보면
지금 주기율표에서 너네들이 왼쪽 아래 방향으로 가면, 왼쪽 아래 방향으로 가면 금속의 성격이 매우 커집니다. 반대로 오른쪽 위로 가면 비금속적인 성격이 매우 강해져요. 그래서 이 금속은 주로 주기율표의 왼쪽 아래에 위치하고요. 비금속은 주기율표의 오른쪽 위에 위치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금속이라는 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사실 금속과 비금속은 나는 이유가 있긴 하거든요. 명이한테, 아니다, 누구한테 질문하지? 어차피 지금 세 명밖에 없긴 한데, 누구한테 물어볼까? 서현이, 영어로 수연아. 수연아. 금속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야? 금속의 이미지. 금속이라고 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 어이구, 정답입니다. 야, 이거 진짜 내가 원했던 답인데. 진짜 내가 원했던 답인데. 반짝거리는 거. 그거 진짜 내가 원했던 답이야. 반짝거린다. 이거 나중에 통합과학에 이것도 나오긴 하는데, 전자의 특징이 있거든? 전자라는 게 사실 뭐냐면, 빛을 반사하는 특징이 있어요. 전자의 특징이야. 전자가 자기랑 좀 잘 맞는 에너지는 좀 흡수를 하기도 하는데,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빛은 다 반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를, 금속 원소 자체가 전자를 매우 잘 내어놔요. 전자를 그냥 잘 좀 흘리고 다니거든? 약간 우리가 금속을 좀 이렇게 전자를 잘 주는 약간 흐구다, 이렇게 보통 얘기는 내가 많이 하긴 하는데, 그냥 옆에 전자가 뭔가 좀 없다 보이면, 없다 싶으면 그냥 전자를 막 줘. 너 전자 좀 없니? 그럼 내 거 가져가. 이러고 전자를 막 흘리고 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금속이 있으면 주변에 전자가 막 넘쳐 다녀. 그래서 전기도 잘 통하고 그 전자가 막 돌아다니다 빛을 반사하니까 반짝거리고 이런 특성이 나타나. 이거 통합과학에 뭐가 나오냐면 우주 초기에 불투명한 우주가 있었다고 얘기하거든. 이건 막 나중에 배울 건데 한 3000도, 우주의 온도가 3000도가 됐을 때 원래 엄청 뜨거웠겠지? 근데 3000도보다 온도가 좀 떨어지면은 전자랑 원자의 핵이랑 합쳐져요. 전자가 원자 속 싹 들어간단 말이야. 3000도보다 온도가 높았을 때는 전자가 원자로부터 다 떨어져 있었다는 얘기야. 다 떨어져 있었는데 그때는 전자가 우주 공간을 막 떠돌아다니니까 빛이 앞으로 직진을 못해요. 전자한테 반사가 돼서. 그래서 우주 온도가 3000도보다 높을 때와 낮을 때, 이때가 높을 때 불투명한 우주, 낮을 때 투명한 우주 이렇게 나누거든요. 똑같은 원리야. 금속이 반짝거리는 이유랑 완벽히 똑같은 이유예요. 이렇게 되고요. 비금속은 그러면 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이건 봐봐. 전자를 잘 주는 성격이라면 이건 전자를 좀 많이 좋아해요. 비금속의 특징은 전자만 보면 자기 쪽으로 막 자꾸 가져와.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이 주기율표 이쪽으로 가면 전자를 잘 주는 것들이고 이쪽으로 가면 전자를 잘 가져오는 것들이야.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18쪽 원소 있지. 얘네들은 예외야. 얘네들은 좀 예외인 게, 얘네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영어로는 노블게스라고도 하는데, 노블레스, 그러니까 약간 귀족 같은 느낌이지. 남들과 주로 겸상하지 않고 남들과 막 함께 하지 않아요. 혼자 막 떠돌아다니 고고하게 그런 녀석들이라서 이름도 참 약간 재수없게 18쪽 이렇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좀 느낌이 좀 고고하다. 그래서 남들과 겸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들한테 전자를 주거나 받지 않아, 절대. 그래서 화학 반응도 절대 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비금속의 특징을 얘기할 때는 18쪽 빼고 얘기하는 거야. 싹 다 얘네들 내가 따로 구분해놨지. 구분해놓은 이유는 얘네들 빼고 나머지 얘기하는 겁니다. 얘네들 빼고 나머지 쭉 이쪽으로는 전자를 잘 받아들이는 애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금속과 비금속이 뭔지 대충 좀 설명했는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금속 두 개와 비금속 두 개의 특징을 좀 보도록 할게요. 금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리튬을 볼게요. 리튬의 이제 특징을 보면, 자, 리튬은
2주기 1족 원소이고요. 그 다음에 원자 번호는 3번입니다. 그치? 2주기 1족이고 원자 번호 3번이에요. 그러면 이걸 리튬을 구조로 좀 그릴 건데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가운데 전 이게 원자 핵이라는 게 여기 있고요. 원자 핵을 실제로 이렇게 크진 않아. 원자 핵 되게 작은데 일단 대충 그릴게. 원자 핵 그리고 2주기라고 얘기했지. 2주기라고 얘기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껍데기를 두 개 그립니다. 껍데기를 두 개 그리시고요. 자, 여기에 1족이라고 했죠? 1족이라고 했으면 제일 바깥쪽 껍데기에 전자를 한 개만 그리면 돼요. 이게 하얀색 이게 전자야. 그리고 3번이라고 했으니까 전자를 총 3개를 채울 건데 3번이라고 하면 그게 전자의 숫자예요. 3번이라고 했으니 전자를 3개를 채울 건데 안쪽 껍질엔 전자가 무조건 2개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리튬의 구조예요. 리튬은 원자 핵이 하나 있고요. 전자가 하나, 둘, 셋, 세 개 있는데 이 껍질이 두 개이고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한 개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이렇게 가지고요. 나트륨은 자 봐봐.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자, 3주기 1족이고요. 그 다음에 원자 번호가 11번이야. 아이고 이거 숫자 너무 크네. 괜히 했다. 약간 후회가 되긴 하는데 원자 핵을 이따 한 개 그리고요. 3주기라고 했지? 그러니까 껍데기를 3개 그리면 돼. 하나, 둘, 셋. 3개를 그리고 자, 번호부터 하자. 11번이라고 했으니까 전자는 총 11개 그릴 건데 이 각각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 첫 번째 껍질에는 최대 안쪽에 첫 번째 껍질 최대 2개. 두 번째 껍질에는 최대 8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세 번째 껍질은 지금은 하진 않을게요. 자, 뭐 8개까지 들어간다 했지. 보통 그렇게 기억해도 아직 무방해. 자, 그러면 봐봐. 11개 채워야 되는데 이 핵하고 제일 가까운 데부터 하나 차근차근 채우면 돼. 전자 2개를 먼저 안쪽에 채우고요. 첫 번째 껍질로 꽉 찼지? 두 번째 껍질이 8개 채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전자가 이렇게 8개 찼죠. 그럼 총 10개 찼어. 얘는 나트륨은 11번, 전자가 11개 있는 애야. 그게 전자 한 개 더 채운대. 그게 제일 바깥쪽에 한 개. 자, 1쪽. 제일 끝에 전자 한 개. 그치? 그러니까 여기 요 녀석 전자 한 개. 딱 이렇게 하면 3주기 1족 11번 정확하게 딱 채워집니다. 이게 나트륨의 구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니? 요거 이해되니? 여기까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소 보자.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봐봐. 2주기 16족이야. 그치? 원자 번호는 몇 번? 8번이지. 2주기 16족 8번이야. 그러면 똑같이 자 똑같이 해보자. 2주기 16족 8번이야.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건 16족인데 앞에 이름 무시하면 돼요. 그냥 숫자 6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걸 해석할 때 마찬가지로 핵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2주기라고 했으니까 껍데기는 두 개. 그치? 8번이니까 안쪽 껍데기에 전자 두 개 채워지고요. 16족이네. 제일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채워지면 됩니다. 이게 산소의 전자 배치예요. 전자 구조고요. 마지막으로 수소. 이게 제일 좋아. 수소는 1주기 1쪽이고 1번이죠. 이거 그릴 수 있겠니? 너무 좋지 이거. 필기하기도 너무 편하지. 1주기 1쪽. 1주기 껍질 한 개, 1쪽 제일 바깥쪽에 한 개, 총 전자도 한 개. 그치? 이게 수소의 구조예요. 자, 이렇게 전자가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다 따라오겠죠? 이거 중2 때 다 배웠던 내용이야, 중2 때. 물론 이제 중2 때는 조금 뭐 전자 껍데기는 안 했지만 껍데기만 좀 더 추가된 거지? 전자 껍질? 여기 요거 따라오겠니? 그치? 오케이. 어? 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용어 두 개를 배울 거거든? 뭐냐면, 원자과 전자라는 용어와 체외각 전자라는 용어를 배울 거예요. 일단, 원자과 전자라는 건, 얘는 화학 반응에 하는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의 수를 의미하고요. 체외각 전자는 뭐냐면 가장 바깥, 이름 그대로야. 체, 가장, 바깥, 외, 바깥, 각 껍질의 를의 수를 얘기합니다. 원자과 전자 수라는 건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의 수, 체외각 전자의 수라는 건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의 수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근데 개념적으로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화학 반응을 해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얘가 화학 반응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잘 생각해보자. 지금 리튬 같은 경우에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여기 한 개 있지. 그렇지? 그러면 리튬의 체외각 전자의 숫자는 한 개야. 근데 얘가 화학 반응에 참여한다고. 그러니까 얘의 원자과 전자는 똑같이 한 개가 되는 거고, 나트륨도 체외각 전자 한 개, 그리고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가 한 개인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잘 비교해봐. 얘네들은 화학 반응에 쓰이는 전자의 개수가 같아요. 물론 크기는 나트륨 좀 더 크겠지. 껍데기 좀 더 많고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전자도 많고 원자핵도 되게 무거워요. 보통 뒤로 갈수록 좀 더 무겁거든요. 원자핵도 훨씬 더 무거워. 물론 그런 무게나 크기 같은 건 좀 다르겠지만 화학적 성격은 진짜 유사할 수밖에 없어. 왜? 제일 바깥쪽이 전자가 한 개니까. 그리고 이놈의 수소도 잘 생각해봐. 제일 바깥쪽이 전자가 하나죠. 화학적 성격이 이거 세 개는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두 개는 금속이란 부분에서도 완벽히 같고요. 얘는 비슷하긴 한데 어쩔 수 없이 비금속이랑 좀 다른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산소 보자, 산소. 산소는 체외각 전자. 바깥쪽에 있는 전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원자과 전자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여섯 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면 주기율표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산소 바로 아래에 있는 S, 황은 얘는 껍데기가 한 개만 더 있고요. 마찬가지로 안쪽에 여기는 두 개 꽉 차 있고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여섯 개 있어서, 그치?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6쪽이지? 그러니까 제일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여섯 개 있는 거야. 얘네들은 똑같이 제일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여섯 개라는 부분에서 화학 반응이 비슷하게 일어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쪽, 16쪽을 이루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니? 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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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어휴, 어휴, 이해도 잘해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좀, 그럼 내가 두 개를 굳이 구분한 이유가 있겠지, 봐봐. 왜 그러냐면 18쪽 원소 때문이야. 18쪽 원소. 18쪽 원소는 여기 네온을 보자. 네온을 여기 아래쪽에 살짝 그려보면요. 핵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하나, 둘, 이렇게 돼 있어서 전자를 채워보면 하나, 둘. 지금 2주기 18쪽이야. 그러니까 제일 두 번째 껍질에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전자가 꽉 차야 되거든? 근데 얘는 18쪽이야. 지금 18쪽 원소 특징을 잘 보면 얘가 있는 제일 바깥쪽 껍데기 있지? 여기가 전자로 꽉 차 있어. 봐봐. 나트륨. 혼자, 제일, 이 껍데기 혼자 있어, 혼자. 얘는 여기 이쪽에 산소 봐봐. 두 자리가 비어 있어. 어쨌든 제일 바깥쪽 껍데기가 안, 지금 꽉 차 있지 않지. 근데 네온, 아르곤도 똑같고요, 헬륨도 똑같고요. 얘들은 제일 바깥쪽의 껍질이 채울 수 있는 만큼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부족하거나 넘치는 게 없는 거야. 전자를 더 챙겨올 필요도 없고 버릴 필요도 없이 그냥 완벽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화학 반응 자체를 그냥 안 합니다. 그래서 비활성 기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잘 봐봐. 네온 같은 경우에는 최외곽 전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야. 그치? 전자는 여덟 개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봐봐. 원자과 전자의 개념은 화학 반응에 참여해야 되지. 근데 얘가 화학 반응 자체를 안 해.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는 전자는 그냥 0개야. 이게 18쪽 원소의 특징이에요. 자, 헬륨은 최외곽 전자 일단 뭐 두 번째에 두 개 있고요. 원자과 전자 0개. 이거는 네온은 최외곽 전자 8개인데 원자과 전자 0개. 아르곤도 최외곽 8개인데 원자과 전자는 0개.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왜 내가 이거 두 개를 구분했는지 감이 오니? 자,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뭐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많은 시대 상황에서 보면 그 혹시 공명첩 이름, 아 공명첩은 아닌가? 아 뭐지? 그 얘, 왜 신분은 아 참 공명첩 아니고 아 뭐지? 하여튼 뭐 있었어. 아 조선 후기에 뭐 족보 주고 막 사고 이렇게 하잖아. 이건 조선시기 공명첩은 언제 국민학 때인가 언제냐? 아, 기억이 안 나네. 역사도 안 공부 안 해서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이거 여튼 보면은 우리가 신분을 주고 뭐 돈이 좀 생기면 신분을 사요. 우리 조선시대 말에도 그렇고 고려시대 말에도 그렇고 신분제가 좀 약간 흔들리는 시기가 한 번씩은 와요. 그 다 뭐냐면 돈이 좀 생겨서 그래. 뭔가 좀 약간 여유가 있으면 막 신분을 삽니다. 이게 이런 귀족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은. 그치? 자, 똑같아요. 여기 얘네들을 내가 아까 노블게스라고 얘기했지? 영어로 그냥 귀족기체야, 귀족기체. 예. 그래서 여기 귀족이 아닌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얘네들처럼 되려고 하는 거야. 얘네들처럼 18쪽 원소처럼 되려고 하는 성질을 가져요. 자, 이 18쪽 원소처럼 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18쪽 원소의 특징 보면 뭐 헬륨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 껍데기, 제일 바깥쪽 껍데기 전자를 8개 채웁니다. 8개 채우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8개를 채우는데 이 8을 우리가 보통 옥타라고 얘기해요. 옥타. 그리고 8개의 8개를 채운다 이렇게 해서 8개를 채우려고 하는 성질 자체를 우리는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맨날 시험에 나와요. 소수령도 나오고요. 옥텟 규칙, 이건 고1 때 나옵니다.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옥텟 규칙이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봐봐. 리튬 같은 경우에는 제일 바깥쪽에 전자 여기 한 개 있지. 이 한 개를 버려버리는 순간 누구랑 전자가 같아지냐면 헬륨처럼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리튬이 전자 하나를 버리면요 Li 플러스가 되면서 1을 버려. 일렉트론의 약자라고 하고 일렉트론은 마이너스 정리되고 있어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없었는데 마이너스 한 개 버렸지. 그래서 얘는 플러스가 Li 플러스가 되고요. 전자 한 개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결과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 리튬 이온이라고 얘기하죠. 굳이 구리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리튬 이온이고요. 우리 나트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중2 때 그냥 외울 때는 Na 플러스가 된다고 얘기했거든. 왜 Na 플러스 이온이 되느냐.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전자가 제일 바깥쪽에 한 개 있거든요.
이거 한 개를 버려버리면 돼. 샥 버려버리면 전자 한 개가 이게 샥 바깥쪽으로 나와버리면 NA 플러스 전자 하나 여기 딱 없어지고 그치 마이너스 한 개 줄어들지. 그러니까 전자가 총 10개만 남게 되면서 누구처럼 이제 네온하고 전자 똑같이 되는 거야. 여기 딱 지워봐봐. 전자 10개 되지. 전자 10개 되니까 얘가 네온하고 전자 똑같은 거지. 자 그래서 요것도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가운데 핵이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돼서 잡아봐. 리튬은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고요. 여기 나트륨은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죠.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옆에 산소 보자. 산소 같은 경우에는 제일 바깥쪽에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나 있으니까 여섯 개 다 버리기 힘들거든? 그래서 옆에 리튬이나 나트륨 같은 게 있으면 참 좋거든. 전자 잘 버리는 애들. 이런 애들이 옆에 있으면 전자를 그냥 가져와 버리겠지. 그래서 얘는 전자를 두 개를 가져와요. 산소는 두 개의 전자를 가져와서 전자가 마이너스 전기를 띄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전기 띈 거 두 개 가져왔지? O2- 산화이온이 O2-2- 였던 이유가 있어요. 왜? 전자 두 개 가져오면 딱 꽉 차거든. 그래서 산화이온은 2- 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구조 그려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었는데 밖에서 전자 두 개를 더 이렇게 싹싹 가져와서 여덟 개 꽉 채워서 얘도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바깥쪽에 체외외곽 전자가 좀 부족한 애들 있지? 체외외곽 전자가 한 개, 두 개 이런 거 애들은 걔네들 버려버려서 주로 양이온이 되고요. 전자가 좀 바깥쪽에 많이 채워져 있는 애들 있지? 걔네들 다 버리기 힘드니까 몇 개만 살짝 버려서 어떤 거? 아니 몇 개만 살짝 가져와서 음이온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주기율표에서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수소는 이온이 되면 H 플러스 되고 리튬 Li 플러스, Na 플러스, K 플러스 다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한 개 있기 때문에 다 1쪽은 다 뭐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족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싹 다 전자가 제일 바깥쪽에 두 개가 있어요. 그거 두 개 버리면 되거든? 2족은 다 싹 다 2 플러스 되는 애들. 고기도 투플이 제일 맛있긴 한데 여튼 2+. 그리고 13족은 땅땅땅 다 뭐야? 바깥쪽에 붕소 알루미늄 옆에 여기 안 썼네. 붕소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제일 바깥쪽 원자가 전자, 체외각 전자 3개거든요. 3개 버리면 되지. 그래서 얘는 3+ 이렇게 되고요. 17족 원소 봐봐. 17족 얘네들은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7개야. 7개니까 한 개를 가져오는 게 훨씬 더 편하겠지. 그래야 얘네들처럼 딱 전자 8개 채우게 되거든.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뭐 그래서 F-, Cl-, 플로린화이온, 염화이온이 되고요. 산소가 산화이온, 황화이온이 2-였던 이유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6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자 2개를 가져와 2-. 그리고 질소와 이는 똑같은 이유로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봐봐요. 14족은 제가 안 했죠. 여기 얘네들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얘는 바깥쪽에 4개가 있어. 버리기도 애매하고 가져오기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온 자체가 잘 안 돼요. 되게 신기해. 되게 딱 떨어지죠. 가운데 이온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이거 이온이 되긴 하는데 이거 이온이 되는 거를 언제 볼 거냐면 여러분들 대학교 2학년 가면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전까지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주기율표에서 이온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거 다 이해되니? 이해돼? 필기는 잘 보여?
만약에 필기 잘안 보이면 잘 보인다고? 오, 그래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이걸 화면 좀 캡처해 아니 화면 캡처해도 돼요. 화면 캡처하면 나 필기할 할 때 딱 그냥 하면 되니까. 근데 보통 캡처하라고 하면 캡처는 또 필기를 안 하긴 하던데.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내가 교대한 유인물 5번까지 나와 있는 거를 쭉 설명한 건데, 자, 정리해보면, 유인물에 보면, 물론 유인물에 조금 이거 화원 내용이라서 약간 유인물이 좀 더 많은 내용이 있긴 한데, 나중에 이거는 화원 들어가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결국 이렇게 보면, 주기율표에서 이렇게 딱각 이온이 되는 형태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결국 뭐냐면, 전자가 여기서 잃어버리고 전자를 받겠지. 그치? 그러면 NA, 나트륨과 Cl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전자 버리고 싶고 얘는 전자 받고 싶으니까 둘이 있으면 딱 맞지 않니? 그치? 전자를 주고받는 거야. 주고받으면 봐봐, 어휴 너 내 전자 네가 가져가고 딱 가져가서 Cl을 딱 옆에 두면은 내 전자 딱 저쪽 던져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트륨과 염소가 서로 화학 반응을 잘합니다. 왜? 서로 부족하고 남는 전자를 주고받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뭐냐, 화학 반응이라는 거, 여기 빈칸이 있지. 이건 뭐냐면, 결국 전자를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주고받아서 원자들이 다시 재배열되는 건데, 이때 반응성이 높다, 화학 반응을 잘한다는 뜻은 결국 뭐냐면, 전자를 정말 잘 주거나, 전자를 정말 잘 받는다는 얘기예요. 전자를 잘 주는 거, 요쪽에 있는 거. 전자를 잘 받는 거, 이쪽에 있는 거. 18쪽 빼고, 이쪽에 있는 거. 얘네들이 화학 반응을 매우 잘하는 것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반응성이 높다라고 하면 화학 반응 잘한다 이 말이고요. 그러면 결국 전자를 잘 주거나 전자를 잘 받는다. 주기율표의 양쪽 끝에 놓여 있는 것들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아래쪽 이거 그림은 이거는 여기 내가 그려놨으니까 이거 그대로 그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다 이해되죠? 이제 뒤로 넘어갈게. 자, 뒤로 넘어가면 이거 여기 표가 있거든요. 이 표. 이 표 한번 채워볼래? 내가 이거 지우는 동안 이쪽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표 한번 채워봐요. 자, 다 채웠니?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 아까 거 잘 기억만 했다면. 자, 내가 써주는 거랑 맞는지 한번 보자. 수소는 원자과 전자 한 개고요. 최외곽 전자도 한 개입니다. 헬륨은요, 최외곽 전자 두 개입니다. 그런데 얘가 18쪽이에요. 헬륨은 1쪽이 18쪽 원소라서 화학 반응 자체를 하지 않아요. 원자과 전자는 그냥 한 개입니다. 그리고 네온, 마찬가지로 얘는 2주기 18쪽이랑 최외곽 전자 8개겠지만 원자과 전자는 0개입니다. 마그네슘 볼게요. 마그네슘 몇 주기 몇 쪽이죠? 3주기 2쪽이죠. 그래서 마그네슘은 전자 껍데기 3개고요. 그리고 세 번째 껍질의 전자가 2쪽 2개가 있게 됩니다. 원자과 전자 2개고 최외곽 전자도 2개입니다. 뭐 이거 다 봐요. 1주기 이쪽.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금방 할 수 있겠지. 근데 요거를 이제 조금 옆에 살짝만 이제 해보면 앞으로 이제 내가 그림 그릴 때 봐봐. 헬륨까지는 그림만 해. 헬륨은 원자 그리고 전자 두 개 그리면 되거든. 마그네슘 그리라고 하면 그리다가 시간 다 갈 것 같지 않니? 그치? 그리다 보면 시간이 다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그리는 일종의 룰을 하나 정했어요. 자, 까놓고 얘기해서 안쪽 껍질은 전자 잘 안 써. 안쪽 껍질이 있는 전자 우리가 쓸 일이 거의 없단 말이야. 그리고 화학에선 중요한 게 제일 바깥쪽 껍질이 있는 전자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릴 때는 바깥 껍질의 전자만 나타내서 그려보자라고 루이스라는 사람이 정했습니다. 루이스 그래서 사는 사람이 점, 이 전자를 점으로 나타내자고 해서 전자 점식이라고 얘기해요. 뭐 점전자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상관없어요.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걸리냐? 마그네슘 원소기호를 쓰고요. 얘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시계 방향으로, 뭐 방향은 상관없긴 한데, 네 개의 구간 딱 정해요. 그렇게 해놓고, 이 전자 두 개를 하나, 둘, 이렇게 돌려가면서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탄소, 질소, 산소, 얘네들의 이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려보면, 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14족이고요. 15족, 16족이거든요. 그치? 그러면 14족이니까 전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리면 이게 탄소의 루이스 전자점식이고요. 질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그립니다. 보면은 하나가 좀 쌍을 이루고 있게 돼요. 이렇게 좀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개가 쌍을 이루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약속을 해서 전자 숫자를 표현할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루이스 전자점식이다. 점식이라고 하고요. 이거 밑에다 필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는 거를 쌍을 이룬 전자를 전자쌍이라고 하고요. 일단 전자 간단하게 전자쌍이라고 하고요. 되게 단순하죠. 좀 더 복잡한 표현이 있는데 일단 이 정도만 기억할게요. 전자쌍이라고 하고요. 쌍을 이루지 못한 전자를 우리가 혼자 사는 그 노총각 호랩이라고 얘기하지. 비슷해요. 홀 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어를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혹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오케이. 그렇게 나쁘진 않죠? 그냥 짧게 한 3-40분 강의해주는 것 치고는 그렇게 막 너무 어렵거나 그러진 않죠. 자, 여기까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옆에 가면 3페이지 가보면 뭐 여기 원자 구조를 내가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걸 좀 긁어서 갖다 붙여놨어요. 보면은 뭐 실제로 아르곤은 껍질 3개 있고 전자가 끝에 8개 있고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 그려놨고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6번으로 넘어가 볼 건데,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내가 좀 조금 약간 얘기를 하면서 살짝 조금 내가 당황했던 건 의외로 분자와 원자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였어. 이게 분자의 뜻을 정확하게 잘 모른다라는 느낌을 내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당황하긴 했는데, 일단은 이게 분자란 정의는 우리 중3 때 배웁니다. 중3 때 배우는데 알바도 이해가 되긴 하는 게 이건 코로나라서 사실 잘 안 했잖아. 그러니까 좀 그 부분이 빠져있다라는 게 좀 사실 좀 이해는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지금부터 설명하는 분자의 개념은 중3 플러스 화원 혹은 통합과학 내용에서 얘기하는 분자의 정의를 제가 정의를 내려드릴 겁니다. 중3 내용의 플러스 알파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내려드리는 정의를 중3 때 혹시라도 내신 때 뭔가 외웠는데 그걸 안 맞는 거 아닌가라고 기억하신다. 그 중3 때 배웠던 정의 그냥 버려버리세요. 고등에 안 먹히니까. 지금부터 제가 내려드리는 정의를 그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분자란 정의는 뭐 중3 때 여기 그냥 중3 내용을 해놨어요. 붙여놨는데 뭐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분자의 정의를 제가 그냥 내려버릴게요.
분자의 정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정의는 독립성입니다. 이거 하트 한 3개쯤 박아놔야 돼. 독립성이란 용어가 분자의 정의에서 제일 중요한 용어예요. 이 독립적이란 표현이, 독립성이라는 표현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뒷장 넘어가 볼까요? 뒷장 4페이지를 좀 넘어가 볼게요. 4페이지 넘어가면 7번에 분자 구조를 실제로 좀 그려볼 건데요. 여기 요거를 이제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아까 봐봐요. 산소부터 할게요. 산소. 자, 산소는요 전자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제일 바깥쪽에 화학 반응하려고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몇 개가 부족한 거냐면 지금 여기 호레비가 두 개가 있거든. 얘네들을 처리해 줘야 되는 거지. 그렇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몇 개가 지금 혼자 놀고 있는 애들 있잖아. 얘네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얘네들을 쌍으로 만들어주면서 총 8개가 되게. 자, 봐봐. 목적은 두 개인 거야. 홀 전자를 전부 다 짝을 찾아줘야 돼. 그치? 쌍이 되게 만들어주면서 두 번째 8개의 전자가 되게. 이건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했죠. 옥텟이 되도록 이거 두 개를 지켜줘야 됩니다. 이거를 지금 할 거예요. 할 건데 이걸 하려고 했던 옆에 누가 남는 전자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남는 전자가 없는 거야. 근데 옆에 봤더니 누가 있냐? 수소가 있거든? 수소. 수소는 잘 생각해봐요. H가 있고요.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한 개 이렇게 있는 애예요. 그치? 전자 여기 한 개 있다고. 잘 생각해봐. 수소는 1쪽이고요. 바로 옆에 헬륨이 있어. 헬륨은 수소보다 전자가 딱 한 개 더 많거든? 그 말은 얘가 전자 한 개만 더 있으면요. 하나만 더 있다면 쌍이 되면서 동시에 18족 원소처럼 헬륨처럼이지 딱 되는 거야. 전자 한 개만 더 있으면 돼. 그러면 헬륨처럼 바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물론 헬륨 되는 건 아니야. 원자 핵은 여전히 수소 원자의 원자 핵이거든. 근데 전자는 껍데기는 헬륨처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둘이 짝짝꿍해서 약간의 작당을 해요. 어떤 작당을 하느냐? 수소가 여기 싹 와. 가운데 싹 오더니 전자를 자기 전자를 여기 가운데 싹 놔둬. 그리고요. 여기 있는 수소가 싹 오더니 한 마리 더 있는 거야. 싹 여기 놔둬.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봐봐. 여기 이쪽에 혼자 있던 여기 요렇게 봐봐. 요렇게. 지금 싹 이뤘지. 수소의 전자와 산소의 전자지. 어쨌든 전자 두 개 붙었잖아. 쌍을 이뤘네요. 여기도 수소의 전자와 산소의 전자가 와서 또 쌍을 이뤘어요. 그렇게 해서 홀 전자가 전부 다 쌍이 됐네. 그리고 산소 쫙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주변에 8개의 전자가 딱 생겼죠. 옥텟이 이루어진 거지. 그리고 수소는 딱 보면 이렇게 보면 쌍을 이루면서 동시에 전자 한 개 더 가져서 헬륨처럼. 이것도 18족 원소처럼 된 거지. 얘도 똑같지. 그래서 지금 수소와 산소가 어떤 짓을 하고 있냐? 서로 전자를 기브 앤 테이크. 내가 한 개 주고 너도 한 개 주고. 전자를 공유하게 됩니다. 공유해서요. 결국 화학물질을 만들게 돼서 전자 옥텟을 이루게 되는 거지. 내가 원하던 걸 다 이룬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화학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자 요거 혹시 여기까지 설명 이해되니? 이해 안 돼? 한 번 더 할까?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를 외쳐주면 돼. 아, 그래. 봐봐. 한 번 더가 나온다니까. 한 번 더. 자, 그래요. 지금 이게 안 돼 있다라는 것 자체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인 거야. 근데 이거는 사실 고등 내용이라서 지금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화학학이 원래 통합과학에서 좀 배우고 왔어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통합과학에 그렇게 좀 자세하게 잘 가르치지 않는다만 자,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산소 원자 원자는 하나, 둘, 셋, 네 방향을 그리고요. 네 방향의 전자가 지금 산소 원자는 자, 2주기 16쪽이야. 전자가 제일 바깥쪽에 6개 있는 거지. 그러면 6개 한번 채워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네 방향을 이렇게 쌍을 채워가면서 하나, 이렇게 채워주면 돼요. 딱 이렇게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채우고 나면은, 여기는 이 혼자 있는 이 전자, 혼자 있는 이 전자들을 주목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아, 혼자 있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아까 얘기했던, 자, 조금 수소를 다시 불러오면, 수소는 전자가 하나가 이렇게 있죠? 제일 바깥쪽에. 수소는 전자가 한 개만 더 있으면 누구처럼 돼? 헬륨 생각해봐. 헬륨 전자가 하나, 두 개 있거든? 전자가 하나만 더 있으면 두 개만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그치? 하나만 더 있기 원해서 얘가 이쪽에 딱 다가가서 이렇게 달라붙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 산소야, 너 전자 여기 혼자 있는 애가 있지? 그 옆에 내 전자를 갖다 놔줄게. 그럼 산소는 그래 내 전자 여기 좀 갖다 놔줄게. 그래서 가운데 우리 전자가 쌍을 한번 이뤄보자 해서 이렇게 전자 쌍이 만들어져요. 쌍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 전자 쌍은 분명히 한 개는 산소 거고요. 한 개는 분명히 수소 거예요. 근데 두 개가 서로 공유를 하는 거지. 공유를 해서 수소 입장에서 분명히 이거 산소 거거든? 인생? 근데 수소는 이거 지 거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다 난 이제 전자 두 개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이 산소도 수소가 분명히 이거 빨간색 수소 거거든? 근데 이거를 자기 거로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놓고 아 이거 다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전자가 한 개만 더 있으면 되거든. 여기 수소가 하나 더 붙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 수소 지금 두 마리는 각각 뭐야? 다 헬륨처럼 됐죠? 그리고 산소는요, 수소 두 개가 붙어서 전자를 총 두 개를 공유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여섯 개의 전자가 있었는데 두 개를 또 공유 받았으니까 여덟 개가 된 거지. 누구처럼 된 거야? 18종 원소인 네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온처럼 전자를 가지게 된 거지. 물론 두 개는 수소지만, 수소 거지만, 그건 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수소와 산소 두 개가 달라붙게 됩니다. 이렇게 전자를 서로 쉐어해서 전자를 꽉 채우는 이런 전략을 취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화학 결합을 공유 결합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공유 결합이 형성되게 되고요. 지금 보면 자,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렇지. 자, 이게 바로 H2O 두 개랑 산소 하나 붙은 이게 바로 H2O 물이에요. 물의 구조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물의 구조고요. 지금 물이 이렇게 딱 그려지잖아. 그럼 봐봐. 수소 두 개랑 산소 하나로 땡이야. 더 붙을 게 없어. 옆에 딴 거 한 개 붙는 순간 얘는 다른 애가 돼. 그치? 하나로 더 붙고 하나로 떨어지면 아예 다른 애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자의 원자의 종류와 수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분자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분자는 이렇게 원자의 종류와 수가 딱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웬만하면 공유결합으로 이렇게 서로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결합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응? 이게 분자의 되게 중요한 정의예요. 이게 6번의 정의고요. 자, 이 정의를 잘 기억하세요. 이 정의를 잘 기억하시고 뭐 시간 좀 더 많다면 중등하고 좀 연결해 주는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했다가 오늘 안에 우리가 잠을 못 자. 그건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이 정도 고중에서 좀 집중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했어요. 나중에 이거 공유결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우긴 할 거거든? 좀 더 자세히 배울 건데 이 정도까지가 화원 들어가기 전에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자, 이 정도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추가를 한다면 좀 더 추가를 한다면 여기 봐봐. 이 전자가 두 개가 항상 전자 두 개가 좀 붙어있고 싶어 하거든? 두 개씩 붙어요, 전자는. 두 개를 붙는 건까지 오케이인데 전자는 이게 마이너스 정도 띄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붙어있는 거 오케이. 근데 이 쌍과 이 전자 쌍이 서로 붙어있으려고 하진 않아. 떨어지려고 하겠지. 그래서 봐봐. 여기 H2O 물을 보면 그리고 이런 식으로 결합이 형성되게 되는데 이 전자쌍과 이 전자쌍, 이 네 개의 전자쌍들이 서로 각각이 멀어지려고 할 거야. 그럼 얘네들이 멀어지려면 얘네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면 될까 하고 이걸 그려보면요. 일단 삼면체를 하나 그려야 돼. 삼면체를 하나 그리시고요. 삼면체 부피 딱 가운데 여기에 산소를 딱 박으세요. 산소 받고요. 전자쌍 네 개를 이 삼면체 각각 꼭지점에 배치하면 됩니다. 하나, 둘, 요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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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쪽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배치하고, 이거 두 개, 양쪽, 이 두 개는 수소가 붙어 있으니까 이쪽에 수소를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이게 지금 H2O 물분자의 구조가 됩니다. 물분자는 그래서 제가 물을 그릴 때 항상 이렇게 그리거든요. 뭐 항상 이렇게 그려요.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리는데 귀가 양 사이드에 있잖아. 이것이 양 사이드에 있는 이유가 여기 산소 있으면 양 사이드 이쪽 약간 꺾여져 있는 부분에 이 수소가 붙어 있게 돼요. 항상.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거 나름 되게 과학적으로 그린 거예요. 안 믿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암모니아 NH3를 좀 그려볼게요. 질소 같은 경우에는 체외각 전자 질소 2족이 15족입니다 그럼 질소의 전자를 그려보면요 제일 바깥에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그릴게요. 그러면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그려지면 돼요. 그러면 보면 알겠지만 하나는 쌍을 이뤘고요 혼자 있는 호래비들이 세 마리가 있네요. 이 세 마리들의 수소를 딱딱딱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수소 붙이지 뭐 수소 이렇게 하나 붙이고 수소 이쪽에 하나 붙이고 수소 이쪽에 하나 붙이면 돼요. 그러면 딱 완벽하게 8개가 딱 채워지고 각각 수소는 2개씩 채워지는 이런 구조가 형성되죠. 이게 암모니아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암모니아가 NH3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중학교 때는 그냥 암모니아 NH3라고 외우라고 했는데 사실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과학 좀 선행을 했으면 사실 그건 다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생각하면 당연히 나오는 이런 거였을 건데 뭐 중학교 때 안타깝게도 그냥 무식하게 다 외운 거지. 자, 그래서 이게 암모니아다. 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얘도 그려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 삼면체를 똑같이 이렇게 하나 딱딱딱
이렇게 그려 주시고 가운데에 질소를 딱 받을게요. 받고 그러면 수소 전자쌍 하나 둘 셋 넷 네 개 꼭지점 방향에 전자쌍들을 채워 주세요. 두 개씩. 그리고 세 개는 수소랑 연결되어 있네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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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질 암모니아의 구조입니다. 아래쪽 세 방향으로 마치 닭발처럼 생겼어. 닭발 이렇게 딱 생겨 가지고 이렇게. 딱 암모니아. 여기 딱 이렇게. 무슨 말인지 돼요? 이게 암모니아의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이건 좀 그려 주세요. 제가 여기 예쁘게 칸 요거 요것도 그려 놨으니까. 나름 PPT로 이쁘게 다 그린다고 내가 힘들었어. 이거 좀 그려줘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다음 내일 딱 당장 다 곰돌이야. 닭발만 기억나면 안 된다 또. 아 무슨 곰돌이가 뭐 어떻게 되지? 몰라 곰돌이 뭐 아무냐 닭발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셨으면 여기 이제 지울게요. 자 그럼 이 NH3 이거 구조를 좀 볼게요. NH3는 결국 질소 하나에 소소가 세 개 붙었다고 얘기했는데 질소는 이게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자 몇 쪽이 몇 쪽? 몇 쪽이 몇 쪽이고 원자 번호가 몇 번이죠? 한번 다 찾아볼까? 시간 약간 한 10초 줄 테니까 빨리 머리 굴려봐. 4, 5, 6, 7, 8, 9, 10. 아, 다 됐을 것 같고요. 머리 다 떠올랐지? 다 떠올랐을 거야. 2족이 15족이고요. 그치? 7번이네. 요거 다 됐나요? 이거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 질소의 구조를 보면 가운데 원자 핵이 있으면 핵 주변에 전자 껍질은 이렇게 두 개가 있게 되고요. 전자는 안쪽에는 두 개 채우고 바깥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7번이니까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 이렇게 전자가 일곱 개 채워지고요. 얘네들이 다 마이너스 전기 띄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한 개 더한다면 마이너스 7개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핵이 플러스 7이기 때문이에요. 전기가. 핵의 전하가 플러스 7의 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여기까지. 요렇게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자, 이 질소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제 떠올려 봤는데, 여기다가 한 개만 더 화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얘의 원자량을 이제, 원자량도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돼요. 원자량이란 걸 기억해야 되는데 원자량은 뭐냐면 이 원자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에 있을 때의 질량과 거의 같습니다. 그냥 거의 같다고 표현하는 건 사실 원자량 정의가 이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거는 정확하게 내신하기 전에 나중에 좀 화원을 한번 제대로 쫙 개념을 탄탄히 밟을 때 그때 정확한 개념도 다시 설명드릴 건데 일단은 이렇게 기억하셔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고요. 자 여기서 원자량 6 곱하기 10의 23입니다. 이거 이 숫자를 우리가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찾아서 아보가드로의 수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6.0이 곱하기 10의 23제곱이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 질소가 딱 요만큼 있으면 거의 14g이 돼요. 그래서 질소의 원자량은 14가 됩니다.
단 원자를 할 때는 사실 이거 이게 옛날에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원자를 질량을 정확하게 재긴 이 작은 걸 질량을 재기 쉽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뭐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보다 몇 배 더 무겁냐 이렇게 보통 쟀거든요. 그렇게 쟀기 때문에 몇 배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몇 배냐라는 거 할 때는 그 단위가 없죠. 그래서 원자량 자체는 단위를 안 씁니다. 단위가 없어요. 그냥 14 하고 딱 끝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에 수소는 원자량은 딱 1입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가 6 곱하기 10에 23 쓴 게 있으면 딱 1g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원자량의 개념입니다. 어? 이해되니? 혹시 벌써 좀 멘붕에 빠지고 있거나 그러진 않지? 제가 지금 타이밍이 좀 안 좋은데? 멘붕 빠지고 있다고 했는데 내가 올라왔어. 수연아? 아니지? 수연아 아니지? 타이밍이 약간 지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여튼. 자,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자, 그럼 이게 원자자나 원자의 질량에 대한 값이야, 이게. 그치? 질소 원자의 질량, 원자량 14. 수소 원자의 질량, 수소 원자량 1. 이렇게 하는데, 얘는 뭐냐는 거야. 얘는 원자가 아니거든. 그치? 얘는 분자란 말이야. 분자. 그치? 분자의 양, 분자의 질량을 따지고 싶은 거지. 그러면, 이 암모니아 분자의 질량은 분자의 양, 분자량이라고 정의할 거고요. 분자량은 질소 하나, 수소 세 개의 원자량을 합한 거겠죠, 그냥. 그치? 얘는 그래서 14 더하기 수소는 1이네요. 수소 1이네요. 14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그러면 얼마? 17이 되네요. 이게 뭐 NH3 암모니아의 분자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개념 잡히네? 그럼 우리 곰돌이 저 산소 그리고 옆에 수소 두 개 붙은 거 물 H2O 물의 분자량은 당연히 산소는 기억 안 나시겠지만 산소는 16이에요. 산소의 원자량은 16이고요. 얘는 1, 얘도 1입니다. 그래서 물의 분자량은 딱 18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여기까지 개념 잡아주시고 개념 잡히니? 오늘 딱 내 생각인데 11시 반쯤에 딱 마칠 것 같다. 야, 이거 거의 보충 정규 수업하고 거의 비슷한데? 하다 보니까? 자, 봐봐요. 그러면 1몰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치, 이제 그거를 설명할 거야. 봐봐. 잘 생각해봐. NH3가 1몰, 즉, 6 곱하기 10에 23생계가 있다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결국 여기 요 덩어리가 이만큼 있다는 거야. 이 덩어리가 이만큼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대충 이게 그냥 10에 23 빼고 그냥 6개 있다고 치자. 귀찮으니까. 6개 있다면 6개 좀 많네. 3개 좀 할걸. 너무 많이 했어. 네, 다 그려갑니다. 잠깐만, 다 그려가. 점점 그림이 개판이 되고 있긴 한데 6개야. 아, 다 그렸어. 그치? 그럼 가운데마다 질소가 한 개씩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가운데마다 질소가 하나씩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6개 있다면, 암모니아가 6개 있다면 질소 원자도 6개 있겠지. 말을 바꿔서 암모니아가
6 곱하기 10에 23승계 있다면 질소 원자도 6 곱하기 10에 23승계가 있어야 돼. 이해되니? 다시 암모니아가 1몰 있다면 질소 원자도 또 1몰 존재해야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소연아 이해되니? 아까 네가 질문한 거에 답이 되니? 서연아? 그치. 그러면 수소 원자는 어떻게 되겠니? 원자는 몇 몰 있을까? 이거 하나당 수소가 3개 달렸거든. 닭발처럼 이렇게 딱 해가지고 끝에 3개 달렸거든. 그치? 이게 닭발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으면 발톱이 하나, 둘, 셋, 아, 몇 개야? 6 곱하기 3. 18개. 그치? 맞나? 6, 3, 10, 11, 12. 아, 순간 좀 약간 멘붕 왔어. 머리가 좀 약간 멈췄어. 자, 수소 원자는 결국 이게 6 곱하기 10에 23승계 있다면 H 원자는 18 곱하기 10에 23승계가 있겠죠. 보통은 근데 이거 이렇게 쓰진 않고요. 이게 시험에서는 약간 너네들 헷갈리게 하라고 항상 이렇게 나와요. 1.8 곱하기 10에 24승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1.8 이거 시험에 이거 그래서 맨날 이거 시험에 이렇게 써야 되는데 또 보기에는 1.8 곱하기 10에 뭐 22승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애들이 숫자 한 개 맞네 숫자 한 개 이렇게 하면 틀려.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약간 헷갈려서 틀리게 만드는 걸 되게 잘하거든.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챙겨주시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수소 원자는 3몰 있게 되겠죠. 이해되니? 요거 무슨 말인지 받아들이겠니? 아이고 숨 차라. 그래. 자 됐고. 자 그럼 여기 한 개 더 가봅시다. 자 그럼 이걸로 이제 질량도 계산해 볼 거야. 질량도 봐봐. 1몰의 질량이 17g이었거든요. 그치? 1몰의 질량이 17g이었거든? 분자량이 17이라고 했으니까 이만큼 있는 게 딱 17g인 거야. 그럼 이 안에는 질소가 몇 g 있을까? 수소는 몇 g 있을까? 얘는 수소 원자 한 개 있고 수소 원자량이 14라고 얘기했거든요. 14. 이거 14예요.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수소 원자가 1몰 있는 거니까 얘는 수소 원자는 14g 있고요. 미안해요. 말 바꿨어. 잘못했어. 쏘리. 미안. 질소 원자는 14g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소 원자는 3g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나중에 화원 때 이거 가지고 계산 많이 해요. 가령 NH3가 뭐 34g 있다. 수소는 몇 그램? 이런 걸 질문하게 된다면 이거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14g 당 수소가 3개 있네요. 그러면 34 곱하기 암모니아의 질량 여기다가 17분의 3이지 17g 중에 3 하면은 이게 수소의 질량 6g이 되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게 화학 1 때 정말 많이 하는 계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거 계산을 좀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중3 때 일정 성분비 법칙 배우는데 암모니아 할 때 항상 14대 3 이렇게 내신한테 외운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왜 14대 3이냐? 원자랑 14짜리 하나, 원자랑 1짜리 3개 붙었기 때문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자 일정 성분비 법칙 법칙이 NH3에서 N 대 H가 14g 대 3g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되니?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오, 잘하는구만. 자, 아니 그럼 좀 더 어려운 걸 들고 올 걸 그랬어. 어휴, 잘한다, 잘한다. 자, 그러면 이제 뭐 H2O 2몰 있다면, H2O 2몰 있다면 이건 너네들이 한번 채워봐요. 채워봐봐. 한 선생님이 1, 2분 줄 테니까 여기 칸 있지, 칸. 여기 요 칸. 여기 요 칸 한번 채워봐봐. 요 칸. 여기 요, 요, 요 정보를 가지고. 응? 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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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서연아? 응. NH3가 2몰이 딴 거지? 아니 주어진 거 아니라 그냥 내가 예시 하나 든 거야. 예시 하나.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이런 거지. 내가 하나 예시 든 거예요. 아, 그게 조금 헷갈린다면 이거 물분자에 풀면서 내가 이거를 비슷한 풀어줄 테니까 그걸 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바로 될걸? 그렇게 안 어려워. 봐봐. 칸 이제 거의 다 채웠을 것 같은데 그냥 잘 봐봐. H2O 어떻게 내가 푸는지 하나 예시 한 두 개, 두세 개쯤 해볼게. 자, 자 H 원자량 1, 산소 원자량 16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H2O의 분자량은 수소 두 개랑 산소 한 개니까 18이에요. 그치? 뭐 생긴 건 당연히 뭐 이렇게 생겼을 거고. 뭐 이렇게 생겼고. 아니면 곰돌이 그리시든. 이렇게 생겼겠죠. 뭐 이렇게 생겼을 건데. 자, 그럼 여기서 여기 이게 2몰 있다면 수소 원자는 4몰이 있게 되고요. 그치? 4몰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거는 4g이란 얘기가 되고요. 산소 원자는 2몰이 있게 돼서 산소 원자량이 여기 있네. 16이라고 했으니까 32g이 된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H2O 2몰은 결국 18짜리가 두 개니까 36g이 되겠죠? 자, 그럼 잘 생각해 봐요. H2O 36g에는 수소가 4g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H2O 얘에 18g에 있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36g에 4g의 수소고요. 36g에 32g의 산소예요. 그러니까 물 분자의 36분의 4, 즉 9분의 1이 수소고요. 그 다음에 산소는 36분의 32, 9분의 8, 전체 질량 9분의 8이 산소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걸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치? 그러면
물의 9분의 1이 수소인 거야. 그러니까 18g의 9분의 1이 2g이 되는데 이게 수소의 질량이 되고요. 18g의 9분의 8이 산소의 질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 개 더 한다면, 만약에 H2O가 애매하게 뭐 25g 있다. 근데 여기서 실제로 수소는 이렇게 분수로 나와요. 중에 수소의 질량을 구하라고 하면, 이걸 구하라고 하면 25 곱하기, 이게 수소 물의 질량이지? 25 곱하기 얼마? 수소니까 물 36 중에 4, 즉 9분의 1이 수소야. 9분의 1 해서 9분의 25g, 이게 수소의 질량입니다. 이해되니? 이거 잘 생각해보면 중3때 배웠던 일정선분비 법칙의 약간 변형이야. 그치? 일정선분비 법칙의 약간 변형을 가지고 이제 화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게 화학 반응식인데, 화학 반응식 풀려면 사실 이걸 이게 중3때 이게 좀 나오긴 하거든. 교재 중에, 문제집 중에 약간 좀 고난도 문제집 이런 거 좀 보면은 잘 나와 있긴 한데, 좀 이거를 공부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긴 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응을 식으로 나타내보면 수소가 있고요, 산소가 두 개가 만나서 물이 된다고 해볼게. 자, 그러면 수소 지금 두 개, 산소 원자 두 개, 이거는 이렇게 탄소 하나랑 수소 두 개, 숫자가 안 맞잖아. 그치? 그래서 이 반응식에 숫자를 좀 맞춰줘야 되는데 어떻게 맞출 수 있냐면, 자, 뭐 산소가 이게 만약에 한 개라면요, O가 두 개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도 반응 후에 남는 물질도 O가 두 개 있어야 돼. 재료와 결과물에 들어있는 개수, 원자의 개수는 같아야지. 그러니까 산소 원자가 두 개 있었다면 여기도 산소 원자 두 개 이렇게 바꿔주면 되거든. 여기를 2를 해서 곱하기 2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산소 개수 맞췄는데, 산소 원자 두 개, 여기 산소 원자 두 개, 수소 원자 개수가 안 맞지. 수소 원자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여기도 두 개를 해주면 돼. 2를 써서. 그러면 개수가 또 딱 맞게 되죠. 이렇게 반응식을 써주시고요. 여기 앞에 쓰는 이 숫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2, 1, 2, 이 숫자를 우리가 개수라고 합니다. 반응식이 개수라고 하는데, 이 개수를 쓸 때 룰이 하나 있는데, 1은 항상 생략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룰이에요. 그래서 이 1은, 여기 있는 1을 안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물의 생성 반응식을 써보면, 2H2 플러스 O2가 2H2O가 된다고 쓰면 되고요. 그리고 212는 되는데 424는 안 돼. 왜냐면 1을 생략하는 규칙이면 두 번째로 가장 간단한 정수로 쓰는 게 또 두 번째 규칙이거든. 그래서 212 이렇게 개수를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반응식 써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수소 기체를 10개를 준비하고요, 산소 기체도 10개를 준비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생겨. 왜? 이거 두 개하고 한 개 써서, 이거 두 개 한 개 딱딱딱 해서 이거 두 개 조물딱 조립을 해서 얘 두 개 만드는 거거든. 근데 이거 10개고 이거 10개야. 그럼 봐봐, 반응식은 수소 두 개, H2 두 개랑 O2 하나 써서 H2O 네 개, 두 개를 만드는 건데 얘가 좀 남죠? 그치? 그,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거야. 계산하는 룰인데 첫 번째는 반응, 이게 준비물을 씁니다. 준비물의 양을 써주시고요. 두 번째, 봐봐요. 좀 남는 게 무엇인지, 다 사용하는 물질이 뭔지를 봐야 돼요. 2대1로 반응하니까 이거를 먼저 다 사용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사용할 거니까 빼기 10개. 이건 10개 다 쓰고요. 얘는 5개만 사용을 해서 얘는 다 쓰고 얘는 5개를 남기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어? 요거 이해되니? 어. 명예는? 서연이랑 명예는? 어 그래 오케이 그러면 봐봐 2개 이거 2개 1개 써서 이거 2개 만들지 빼기 빼기라면 이게 더하기가 돼 빼기 10 10개 쓰고 5개 썼다면 H2O는 5개가 아니지 미안 10개가 만들어지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쭉 원래 1개도 없었는데 10개가 됐으니까 10개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준비물 쓰고 반응에서 없어지고 생성되는 걸 쓰고 남은 것을 쓰시면 돼요. 여기에 반응식 쓰고 1, 2, 4 이게 가장 기본적인 순서입니다. 이렇게. 이게 화학에서 어떤 양을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이 기본적인 틀을 저번 주에 살짝 배운 거고요. 물론 이거 좀 더 반응식을 좀 복잡한 계산해 보는 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볼 건데, 봐봐요. 여기 딱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정말. 내가 개수라고 했지만, 기체에서 특징은 뭐냐면요. 기체의 수와, 입자의 수와, 부피는 항상 기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개라고 하지 않고요. 여기를 단위를 만약에 10리터, 10리터 준비했다면 똑같이 10리터 쓰고 5리터 쓰고 10리터 만들어서 총 산소 5리터 남고 H2 10리터 남았다. 그래서 반응전에 20리터가 있었는데 끝났더니 총 15리터가 됐더라.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돼요. 부피로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지. 이게 기체의 특징이었어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면 설명 다 끝난 거야. 예상대로 딱 1시간 반 걸렸네요. 이게 되시나요? 아이 뭐 또 이렇게 또 자 그래서 거의 뭐 정규 수업과 같은 보충을 드디어 한 개 끝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치 뭘 보충치고 너무 양이 많았지 이게 원래 그 서연이가 원래 통합과학 배웠다고 했지만 이거 사실 통합과학에서 다 배운 내용들이야 다 배운 내용들인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보통 통합과학 배울 때 고등에서 통합과학을 배우는 거랑 중등에서 선행을 하기 위해서 통합과학을 배우는 게 좀 다른 학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얕게 배우고 넘어가는 학원들이 되게 많거든 계산 다 빼먹고 그렇게 막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 통합과학 했다고 돼 있지만 까먹고 보면 또 빈구멍이 되게 많은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가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계산 자체를 안 하고 통합과학을 했을 수 있어요. 뭐 아니면 했는데도 잊었을 수도 있고 원래 뭐 해도 있는 거야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인간인지라 하면 다 있는 거지. 그렇긴 한데 그래서 해도 조금 다시 할 때 보통 또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다시 또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서 원래 자주 있는 일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금방 채울 수 있어요. 자, 고생하셨고 좀 머리는 아프겠지만 다시 한번 쭉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집에 가서가 아니 너 나 집이잖아 생각해보니까 나만 집이 아니네 세상에. 아 나 지금 생각해 또 학원에 또 나 혼자 있어. 다들 또 나 버리고 갔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퇴근할게요. 안녕. 수업 때 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